준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현TV TMI랩 암호화 연구소 연구소장 준현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걸 보고 이렇게 30대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막 20대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꼰대였습니다. 개그와 드립을 좀 지양해야 되는데 중독되는 것 같아요. 저 진지해지는 약 빨리 개발해서 먹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91년생들이 대학 들어갈 아저 태어날 때 대학에 들어갈 91학번 부끄럽습니다. 저 오늘 저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투자하시는 모습 정말 멋있고 감사드립니다.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학생을 위한 투자도 없다. 유튜버 덕질에 맞들인 어느 사악한 교수의 위장 전술에 속아 넘어간 불쌍한 사모님이 있을 뿐. 이 말, 저, 앞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댓글 단 친구가, 콘덴스 마이크 필요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학생들이 수업 열심히 듣겠다는데, 콘덴스 마이크 사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콘덴서 마이크를 쟁취해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신 분은 우리 집에 계신 사모님이시고요.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저를 위해서 산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글을 올려주셨어요. 교수님, 잘생기셨어요. 이거, 증명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걸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다른 답글이 달렸습니다. 크크크크, 잘생긴 교수님, 브이로그도 찍어주세요. 제가 이런 거 부탁하지 말겠죠. 하고 싶어진다고. 제가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부탁하시면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브이로그. 무엇이든 부탁하지 마살. 도전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준현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오래간만에 이제 캠퍼스에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브이로그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우리 저거 신입생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20살의 보험을 이제 코로나한테 뺏겨버렸는데, 이 아름다운 폭경골을 3월 가장 자유로운 시기에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어야 돼서 우리 신입생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걸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걸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바꾸면 되나? 아닌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어디냐면 박테리아 모스입니다. 대운동장 뒤편에 박테리아 모스를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경치를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죠. 이 박테리아 못이 원래는 우리 때는 이걸 반달못이라고 불렀거든요. 모양이 이렇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또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이게 반달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반달못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박테리아 못이라고 제가 반달못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원래 이제 여기 미생물학과가 있어가지고 여기 박테리아 자꾸 배양한다고 그런 가짜뉴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박테리아 못이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공식적인 이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반달못이 더 이쁘지 않나요? 반달못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반달못에서 쭉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3월 이 시기면은 신입생들하고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다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생기 있게 놀 시기인데 이렇게 학교가 조용해져 버렸네요. 이제 빨리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현골, 아름다운 복현골에서 생동감 있게 거닐 그런 시기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제가 반달못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요 반달못 앞 벤치에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저한테 여기는 참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서 첫사랑과 첫키스를 여기서 첫사랑과 첫키스를 한그 친구하고 저하고 참 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같이 열심히 공부하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자, 이제 제가 저거 그 1층당까지 왔습니다. 1층당과 이제 러브로드를 있는 그 사이까지 와 있는데 뭐 재학생들이야 러브로드 1층당 다 알겠지만 신입생들한테는 아직 낯설 텐데 이거 꼭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볼 자, 이제 여기가 러브로드입니다. 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사진 촬영 장소죠. 벚꽃이 좀 이제 상당히 많이 피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 시간대 이날 이 시기에 이 날짜 되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이제 사진 찍는다고 있는데 그래도 뭐몇 분들 이렇게 나와 계시긴 한데 시민들이 나와 계시긴 한데 우리 평상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이제 딴판으로 사람이 이렇게 거의 없는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1층당인데요. 여기 이제 러브로드에서 딱 지나와서 요 벚꽃길 바로 옆에 이제 우리 학교의 어떤 랜드마크인 1층당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본관이고요. 여기 카메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수 쪽이죠. 저 분수를 보면 항상 힘이 납니다. 저렇게 매번 떨어지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죠. 분수는 항상 떨어지지만 또 항상 솟구쳐 오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캠퍼스 신입생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네요. 자, 제가 이렇게 그거 1층당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이 1층당이 참 아름답죠. 이렇게 전경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은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에른하르트 오일러가 만든 수학 공식인데, 이 오일러의 공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